어떤 모임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대학생 시절에 아주 존경받는 교수님으로부터 비교종교학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각종 종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님, 단순히 종교를 비교만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종교가 교수님 생각에는 어떤 건지를 추천을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교수님이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의 신앙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갖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다시 질문하기를 종교가 그렇게 우리 삶에 중요하고 기독교가 탁월하다면 교수님은 크리스천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많은데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나의 딜레마입니다. 아 그러면서 그 교수님의 눈물을 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를 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교수님의 말을 듣고서 아 신앙이라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어진다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로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고 참 놀랐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좀 했는데 바로 돌아가셨노라.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는 신앙생활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같이 다 된다느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죄가 무엇이며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 뭐냐의 문제를 다루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59장의 내용은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 주제는 원하면서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죠?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거든요. 가서 죽을 고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1절 말씀입니다. 그 1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내포되어 있죠.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1절 같은 대답이 나온 이유가 뭔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손이 짧다. 즉 하나님은 무능하다. 귀가 둔하다. 즉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1절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에서 해방시켜준다고 약속은 해놓고 왜 이렇게 고생하는 시간이 오래가고 있는데도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우리에게 관심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절입니다.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나는 손이 짧지도 않고 귀가 둔하지도 않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의 고통이 내 책임이라고 하는데 내 책임이 아니라 바로 니네들 책임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참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도와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돕지 못하는 거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합니다. 3절과 4절인데 같이 봅시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자, 3절은 개인적인 죄에 대한 고발이고 4절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죄를 4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이게 사회적 죄악이에요. 근데 왜 사회적 죄악을 두 단어로 설명하느냐? 소송과 판결. 소송과 판결로 사회적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썩어지고 부패해도 마지막 호소해야 할 곳이 어디냐면 법정의 재판인 거거든요. 사회가 아무리 거꾸로 굴러가도 올바르게 재판의 결과만 나오면 사회는 어느 정도까지만 썩고 더 이상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르게 재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정의를 마지막으로 붙잡는 곳이 법정인데, 법정조차 공의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왜곡된다면 사회는 끝난 거다. 그런 얘기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이 허망한 것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잘못된 사상과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올바로 되려면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종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종교는 인간의 인격을 파멸시키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인들이 나쁜 짓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종교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죄, 사회의 죄, 국가의 죄가 온통 가득해서 개인과 사회가 국가가 죄에 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뭐와 같으냐? 5절인데 읽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독사의 알은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속에는 독이 들어있고 결과는 독사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좋은 의도로 뭔가 일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나쁜 요소가, 독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꼼수가 숨겨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독사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안 한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미줄을 짠다는 말이 또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 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미가 거미줄 치는 거 알죠.
이거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거미가 여기서 저까지 이제 구석에다가 거미줄 칠 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점프가 안 돼요. 푸득푸득 하다가 실패가 다시 어쩌다 한번 탁 저기 붙는 거야. 에? 그럼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한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줄 하나가 그어지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수없이 노력을 해야 거미줄 하나가 짜지는 거예요. 그 거미줄 속에는 수많은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 만들어봤자 사람이 한번 툭 치면 없어지는 게 거미줄입니다. 이 거미줄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느냐? 옷은커녕 아무것도 못 가리지. 그러니까 죄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강도 없고 정의도 없고 죄악에 따른 갈등과 분열만 있을 뿐이다. 이게 사회의 꼬라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야,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죄 때문 아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니들의 문제가 뭔가를 잘 생각해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두 번째 주제는 원하면서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13절입니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을 인정했으면 이 어려운 일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밝은 빛을 바라는데 우리에게는 흑암과 어둠뿐이고 여기 11절을 보면 참 눈물겨운 얘기가 나와요.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정의를 얼마나 바라느냐?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정의를. 그리고 구원을 바라나 멀기만 하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속히 우리가 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두 단어가 중요한데 죄와 허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뭔지 알 것 같고 허물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누적된 죄의 흔적들 그게 허물입니다. 허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술을 받게 되면은 칼로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손을 대서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치료가 됐어도 흉터가 남죠. 그죠? 그 흉터가 영적으로는 허물입니다. 허물. 저는 이런 사람을 보았는데요. 옛날에 주먹개나 썼거든. 내가 이런 생활은 절대로 다시 하지 않겠노라 하고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갔는데 어느 날
아주 화딱지가 나는, 자기를 너무너무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자기의 성질을 긁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먹이 나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이 관절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허물입니다. 평소에 주먹 안 쓰던 사람은 그런 상황이 돼도 주먹이 안 나가요. 근데 허물이 있는 사람은 나가요. 그게 허물의 무서운 점이에요. 예를 들면 내 몸에 갈고리가 박혀 있다고 생각합시다. 갈고리가 저기 박혀 있어. 그러면은 뭔가를 던져서 갈고리에 걸어서 잡아당기면 끌려와야 되죠. 그죠? 근데 갈고리가 없는 사람은 나를 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갈고리가 박혀 있으면 그 갈고리에 뭔가 줄을 던져서 잡아당기면 끌려오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그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밀봉을 해야 돼. 밀봉을. 고리를 밀봉해야만 허물에 끌려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면 그게 허물이잖아요.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특별히 조심을 하지 않으면 그 허물 때문에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성에 약한 사람이라면 더욱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허물 때문에. 그래서 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입으로만 아유 잘못했어요 이래는 안 되고 깊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고 허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의 옛날 허물에 또 걸려들고 걸려드는 게 인간의 습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15절. 15절 상반절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대요? 성실이 있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 성실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악에서 떠나려면 성실해야 된다. 전에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어떤 가수가 축가를 부르는데 아 노래 잘 부르더만 사랑에 대한 노래였는데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죽도록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가수가 얼마 전에 이혼했대. 근데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사랑의 노래를 잘 부르는데 노래만 불러도 사랑이 막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아니 사랑을 해본 사람이고 사랑의 아픔을 아는 사람인데 왜 이혼했을까? 잡념이긴 하죠. 그 사람이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안 했을까요? 했지.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랑도 내 마음대로 되나? 아니요. 아무리 사랑하려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논제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할 수 없죠. 실패의 원인이 너에게 있다! 이런 방법이 없죠.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맞아,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깨닫고 고치려고 해도 잘 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럼 해결 방법이 뭐냐?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사랑을 유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고백하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언제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이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베푸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것 같죠? 못 이깁니다.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기를 죄와 허물에서 계속 성실하게 죽여나가지 않으면 사랑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 내가 아무리 나를 구원하려고 해도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거든.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라고는 항상 독사의 알을 까고 거미줄을 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야. 애쓰고 수고하지만 평강이 없고 빛을 바라지만 어둠뿐이고 올바르게 살고 싶지만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오는 건 죄뿐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인생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악하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잘 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자기 인생에 대한 이렇게 180도 다른 해석이 나오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제쳐놓은 사람.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했던 사람은 험악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실히 붙드는 사람은 고백이 다르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히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 주제가 되는 겁니다. 1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요. 세 가지가 없대요. 자, 뭐가 없는가요?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정의가 없구나. 둘째, 사람이 없다. 세 번째,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첫째,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죠. 의의가 없고 없는데 그 의의를 가져올 사람도 없고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중재할 사람도 없다. 중재할 사람도.
의도 없고 의를 가져올 사람도 없고 그 의를 어떻게 해서 해도 누구하고 중재라도 할 사람이 없다면 뭐예요? 망하는 거지.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의 의를 주어야겠다. 저들에게. 사람이 없구나. 내가 그 사람을 보내줘야겠구나. 중재자가 없구나. 중재자가 있어야겠으니 보내야지.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중재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20절인데 읽어봅시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의 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거.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데 이렇게 구원할 것인데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죄의 과를 떠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죄과를 떠나는 자가 어떤 뜻이냐면은 그 사람이 의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도 죄인인데 나 죄 속에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 의를 가져오는 그분을 대속자로 믿고 살 거야. 그 사람이 죄과에서 떠나는 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를 영접하는 자예요. 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그랬어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나의 영을 주며 말씀을 주어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희망이 있나요? 정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대속자도 없대요.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의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대속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믿기로 의지한다면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구약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선을 행하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빛을 발하나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많은 것이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그 삶을 이끌어 가시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독사가 알을 낳고 거미줄을 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거기서 자유롭게 하시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철저히 죽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 대속자가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